4개 때리고 싶어 이거. 제 전문가 같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아주 즐거운 곳에 왔어요. 따끈따끈한 캠핑샵에 왔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캠핑카는 있지만 사실 소소한 감성템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감성 캠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샵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구경하러 가실래요? 이번 쇼룸 구경부터 같이 가시죠. 이런 것도 있구나. 올인원 매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의자도 되는 것 같고 누워서 잘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매트 같은데요. 이렇게 등받이가 밀리지가 않아요. 인디언 행어도 사고 싶었는데 아, 이런 것도 예쁘다. 근데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주전자 85,000원이야. 아베나키. 원래 저 아베나키에서 승용차 위에 그 루프탑 텐트 사려고 했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높아서. 그래서 캠핑카로 왔어요. 이것도 사야 되는데 알루미늄 박스래요. 어 무거워. 이런 박스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감성 따지다가 우드 테이블 샀었을 때 아 이거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거운 거가. 그래서 저는 가벼운 게 좋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가볍다. 어 이것도 가볍다. 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런 거 너무 좋다. 요즘에 이게 웜 시트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자를 막상 하나 사면 바꾸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거 깔아서 쓰는 것 같아요. 편해 편해. 컵도 이런 거. 저는 그냥 냄비도 그냥 냄비 사버리고 그렇게 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요즘 예뻐 보여가지고 한 몇 개 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다. 컵 52,000원. 이것도 예쁜데요? 오 이런 거는 34,000원. 엄청 가볍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 이게 더 예쁘네. 속상해. 캠핑은 참 고급취미야. 계속 사고 싶으니까. 일단 다음 쇼룸 갈 건데요. 재밌게 보다 보니까 옷을 좀 벗어놓고 가야겠네요. 마치 내 텐트인 척. 작년에 제가 캠핑샵 구경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캠핑 붐이잖아요. 캠핑 용품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감성. 보온백인가 보다. 와, 새지 말라고 비닐이 이중 처리가 되겠네. 피크닉 박스의 진화. 이거 도마로 쓰기 너무 아깝죠? 도마 없을 때 도마로 쓰면 되겠네. 혹시 이거 더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 아니죠? 진짜 대박! 처음 본다 이런 거 실물로. 우와 멋있다. 곰국 끓여야 될 것 같아. 아, 이건 또 포트구나. 티타늄 포트. 혹시 티타늄도 식기세척기 안 되나요? 네, 티타늄도 따로 식기세척기면. 진정한 캠퍼는 설거지를 해야죠. 네. 전 진정한 캠퍼 안 할 거예요. 우와, 저 이런 것도 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테이블로 이렇게 빼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게 또 알루미늄이라서 엄청 가볍네요.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 약간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비싸요. 얼마지? 어? 그렇게 안 비싸네? 139,000원. 요즘에 가격이 많이 합리적이게 됐네요. 이게 사실은 이 테이블이 140,000원 정도 하고 버너 플레이트가 120,000원 이런 거 풀세트로 사면 400,000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진짜 재미지요. 어? 이것도 시트만 따로 파는 건가 봐요. 이런 의자도 너무 예쁜데 2인용 의자. 제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다. 73,000원 괜찮은데? 거의 1인용 의자 가격인데요? 워터 저그 진짜 예쁘다. 가볍고 자동이고 이것도 워터 저그. 이건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얼음 넣으면 1박 2일 동안 녹지 않는다는. 오 웬일이야. 이거 인디언 행어인가? 그거구나. 가죽까지 포함이면 135,000원 괜찮은 거거든요. 요즘에 진짜 잘 나온다. 이것도 아까 그 테이블처럼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네요. 이것도 식기세척기 사용하는데요? 네. 아니 식기세척기 사용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수납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을 빨래통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모 주전자. 이것도 식기세척기 사용 안 되는 거죠? 네, 감성 vs 편리함. 편리함. 저 정도는 닦을 수 있잖아. 2층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뭔가 느낌이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원래 캠핑장처럼 파쇄석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 이런 거 사고 싶었거든요. 화력 좋은 스토브. 이게 진짜 세밀한 게 흔들리지 않게 놓으면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 잘 안 흔들려요. 이거 여기 구멍을 뚫어놔서 되게 가벼워요.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데? 간편한 구멍 기능을 할 수 있게 아~ 처음이 되었어요. 너무 가벼워요. 편하다. 근데 캠핑할 때는 감성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약간 편리성도 중요해서 피고 잡는 게 간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의자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예쁘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단점이 있다면 이 천이 좀 잘 구겨지고 그냥 2단으로 접는 것보다 조금 불편한 부분? 그거 빼면 사실 저렇게 접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이 의자가. 이것도 약간 접을 때는 조금 할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쁘네요. 너무 가볍다, 의자. TPL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다. 의자가 예쁜 게 진짜 많다. 오, 이것도 편하다. 이거는 손잡이가 아예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쁜데? 이 박음질하는 여기는 색깔도 다른 감성. 접었다 펴기도 좋고 이거는 심지어 가벼워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좋잖아. 신상백이라고 아, 신상백 이거 진짜 백이라고 할 정도로 가벼워요, 이거. 제가 요즘에 느낀 거는 감성인데 포기할 수 없는데 실용성도 포기 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알루미늄에 코팅돼 있는 걸 사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도 예쁘고 한 4개 때리고 싶다, 이거. 우리 가족들. 이것도 거의 브랜드. 이건 무겁다. 다른 브랜드인가? 이거는 일단 무거우면 저는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좀 가볍다. 이미 의자는 사기로 결정함. 이거 제가 사려고 했던 의자랑 최종까지 고민했던 의자다. 이게 제가 왜 고민했었냐면요. 이거는 조절이 가능해요. 등받이가 이렇게. 그래서 쉴 때는 누울 수 있게 조절을 하고 밥 먹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저 전문가 같죠? 이것도 가볍다. 이게 앉았을 때 생각보다 이 의자보다 편하지 않아서 저는 이런 스타일을 샀거든요. 근데 사실 의자에서 자연을 막 엄청 느끼고 오랫동안 누워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쬐끄만 의자도. 오늘 의자 지우개 빠졌네. 왜 이렇게 의자에 욕심이 나는지. 오, 됐다. 근데 저는 실용성을 포기 못하겠어요, 저 스타일은. 지금 있는 의자도 진짜 편하고 각도 조절도 되고 나름 신경 써서 샀는데 요 아이 데려가고 싶다. 뭐야? 불멍인데 몇 시망 이렇게 나나 봐요. 블루투스 스피커. 너무 귀엽다. 제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빈티지에. 고음이 괜찮네요. 가요 듣기 딱 좋은 스피커입니다. 이거 하나씩 되는 거네요. 여기다가도 그거 올릴 수 있겠네, 저거.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경험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캠핑 장비들이 중고에 많이 올라오고 중고 거래가 활발한지 알겠어요. 어떤 제품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캠핑 취향이 막 아날로그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편리성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사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조그만 것들을 조금 한번 사러 가보겠습니다. 초아이 캠핑 쭈이보. 자, 이제 본격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개미지옥. 이 스토브도 예쁘다. 왜 이렇게 가격 괜찮지? 27,000원. 협찬 가격이랑 스토브 가격이랑. 그래요? 네. 어쩐지. 스토브가 90,000원. 어쩐지. 와, 이것도 코펜은 가능해요? 네. 오. 콤비라고 되어 있는 세트는 다 가능하다고. 근데 콤비가 확실히 무겁긴 무겁네요. 예쁜 건 티타늄이 진짜 예쁘다. 반합 대박. 너무 귀여워요. 뭐야? 여기 가스 뭐 하는 것 같은데? 고체 연료 같은 거 넣어서 물을 끓이실 때 사용하시는 여기다가 백킹 하시는 분들이 티타늄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이거는 숟가락 세트. 왜 이렇게 가볍지? 이거 가격도 엄청 좋다.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제일 잘 팔려요? 네. 이거 식기세척기도 사용 될 것 같고. 그쵸? 캠핑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나중에는 식기세척기를 캠핑카에 달려고요. 달겠어, 꼭. 조미료통. 너무 괜찮다. 아이스큐브 이것도 너무 괜찮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큐브를 얼려서 쓸 수 있는 건가? 재사용이 계속 가능한. 우와, 그때 저 망치 빌렸었는데. 그 망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망치 가방도 예뻐. 망치 가방은 어디 있어요? 제품 있는 게 좀 요 제품이랑 요 제품 있으시고. 근데 이거 예쁘다. 어, 왜 이렇게 무겁지? 지금 아무래도 그 머리에 무게가 있어야지만 네. 헤드 가보실 수가 있어요. 아, 오, 이거 엄청 가볍다. 이거 괜찮은데? 근데 약간 좀 감성이 아니다. 이건 인기 없어요. 운두 제품들을 많이들 또 선호하시는 분들.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랜턴 스피커. 너무 비싸잖아. 어? 여기 크레모와 램프 유명한 데인데? 랜턴 중에서는 거의 업계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위쪽에 이제 홈매트가 여름철에 이제 모기를 캐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 이런 것도 귀여운데? 어? 이거 밝기로 너무 잘 된다. 어? 이거 뭐예요? 일부러 틀어주신 거예요 지금? 캠핑 유튜브 관련된 거 영상 틀어놓는데 때마침 마치 짠 것처럼 더 신경 써야겠군. 불쏘시개 쓸 때 쓰는 장갑 아니에요? 장갑 이거 하나예요? 지금 있는 거? 이건 얼마예요? 6,500원. 6,500원 진짜 싸다. 이거 탄이랑요 저거 화이트 색깔 저거 껍질 할 수 있어요? 네. 저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다. 이거 사야 되잖아. 이렇게 제가 보고 온 사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어울리겠죠? 저는 된 것 같다. 아 맞다, 박스. 이거 하나예요, 색깔이? 감성이 안 맞아서 안 돼. 이거 색깔만 예쁘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만들어주세요, 벨라.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네. 아, 저 그러면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더 보고 가세요. 네. 아, 이거 안 샀다. 네네네, 저 3단 하나만. 3단이랑 이렇게 세트로 살까? 이거 예쁜데? 랜턴 거치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인기 있는 제품? 이게 꼈을 때 제일 예쁘죠? 네. 그럼 이걸로 하나 주세요. 흰색으로요? 네네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선택과 신청 영상이 품절이에요. 검정색은 안 돼요. 감성 캠퍼를 검정색 용납할 수 없거든요. 샘플 세일 없나요? 샘플 세일. 전시 상품. 전시 상품 얼마나 깎아주시나요? 5만원 정도. 조금만 하시겠어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겠다. 좋았어. 결정. 싸게 샀어. 싸게. 지금 4시 48분. 3시간 봤어요. 제가 31만 9,300원 이렇게 했거든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런지 물건도 가볍네. 엄청 쇼핑하셨네요. 가성비 좋은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짐을 놓고 불멍을 하러 가겠습니다. 고구마도 주신다고 해요. 불멍하러 가자. 저는 오늘 이렇게 쇼핑을 끝마쳤는데요. 장장 3시간이 걸렸습니다. 캠핑 샵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초보 캠퍼들을 위한 샵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면 불멍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DP 상품으로 써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멍하면서 즐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PPL 아닙니다. 자이언트.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타지? 와, 왜 까맣지? 색깔 뭐지?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고구마를 먹어야겠다. 어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캠핑 온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요. 이런 거 막 장작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런 거가 번거로워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이제 마시멜로를 구워볼까? 제가 한번 구워드려 볼게요. 감독님, 드셔보셨어요, 감독님? 다이어트로 지금 몇 명이 먹은 거야? 네 명이 먹었어. 그니까. 저의 캠핑이란 뭔가 어른이 되어서 새로 하는 도전.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이런저런 캠핑 장비들을 많이 구경을 했는데요. 제가 초보 캠퍼이기 때문에 캠핑 장비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과소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캠핑 장비들을 그냥 인테리어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꼭 캠핑 때문이 아니라 여자친구분이나 남자친구분한테 인테리어 소품이든지 캠핑 장비로서라든지 선물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초아의 캠핑주의보 3탄. 오늘은 캠핑 장비 사는 거였는데 여러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자가 대만족이네요. 강아지들 앉기 최고. 아, 너무 좋아. 잘 샀다. 저는 여기서 캠핑을 조금 더 하다 갈게요. 안녕. 오늘은 감성 캠핑 용품을 사러 왔다.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구입했다. 끝나고 불멍도 했는데 마시멜로우는 역시 맛있다. 다음 캠핑이 기다려진다. 오늘 캠핑주의보 끝! 안녕!